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짐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꿀팁 7가지를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자, 오늘은 테마에 맞게 여행의 영혼의 단짝인 벨시의 몽시 캐리어와 인케이스 힙색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캐리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무게, 모든 무게에 이제 캐리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고 튼튼한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방수가 된다는 거. PP 소재 자체가 완전한 방수를 할 수 있고 바퀴가 중요하죠. 잘 끌려야 되고, 그게 몽시의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임 형태로 돼 있어서 차별화된 장군치가 있어요. 똑딱이를 딱딱딱 더 좋죠. 여행에 있어서 보조 가방의 중요성은 뭐 다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인케이스를 추천드리는 건, 많은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물건을 담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위한 전용 공간 또한 있다는 거죠. 비가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기기들이나 내 돈, 여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수 소재가 중요하겠죠? 화장품, 저희 여행 가서도 써야겠죠? 이런 것들은 요 빨개지게 여기 딱 꼽아주시면 더 이상 눌리지 않습니다. 렌즈통 있으시면 여기에도 소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크림이 있을 경우에 필요하신 만큼 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고 닫아주시면 되겠죠? 옷을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퍼백 하나 있으시면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입구 끝부분을 살짝 안겨주시고 잠가주시고 손수기를 이용해서 해서 이렇게 압축이 된 상태로 보관이 됩니다. 저는 저 방법을 선호하진 않고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먼저 옷 하나를 펼쳐주세요. 필요한 옷가지들을 또 가운데 넣으십니다. 이렇게 무의식 양말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말아갑니다. 돌돌돌돌 최대한 타이트하게 말고 이렇게 완료된 상태에서 이 양말을 뒤집습니다. 약간 우원지 느낌으로 이런 공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요거를 쌓아서 올리면은 캐리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죠. 저희 여행 중에 필요한 전선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안경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냥 다 넣으세요. 모든 선들은 창문을 차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어폰도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이씨. 일단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통해서 이렇게 뒤로 넣으시면 반대쪽 나오겠죠? 이렇게 끼면은 체인끼리 얽힌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귀걸이, 저는 귀를 뚫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커피 쿠폰 내지는 이런 명함 뽑아서 귀를 잠가주시면 됩니다. 두드러기 한 군데 모아서 하시면 좋겠죠? 여긴 자르고 해야 될 것 같아. 또 향기가 나는 비누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맛을 보였던 종이 호일에다가 몇번 쌓아주시고 담아주시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향기 유지가 되고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어 커버가 있으면 좋겠지만 커버가 없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지 않는 옷을 캐리어에 씌워주세요. 목 부분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팔을 걸리적 걸리지 않도록 안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너스 꿀팁. 운동화 밑창을 여시고 숨겨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사용이 된 치약을 그 위에 돈을 올리고 살살 말아주세요. 마지막에 집게로 집어주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혼자 쓰세요, 치약은.